이 친구는 87g의 수컷 픽시 프로그입니다. 어우, 늠름하죠? 오늘은 이 친구와 함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먹방! 움직이는 것은 뭐든지 삼킨다고 알려져 있는 픽시 프로. 과연 어떤 먹방을 보여줄 것인가? 액체 괴물 같기도 하니 괴상한 물건은 바로 팩맨 푸드입니다. 어분 성분의 파우더로 물을 섞어서 요래요래 마구마구 주물러주면 완성! 아까 형기증 나겠구만. 오늘 준비한 음식은 총 4종류, 귀뚜라미, 밀웜, 새우, 그리고 팩맨 푸드입니다. 그럼 이제 봉인 해제! 자, 먼저 귀뚜라미! 헉! 순식간에 삼켜버리네요. 다음은 밀웜, 가자! 오잉? 순식간에 밀웜도 한입 컷. 보시는 것처럼 픽시 프로그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문 먹이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하네요. 와, 새우도 한입. 흑, 저 날카로운 이빨로 새우의 옆구리를 관통. 그리고 한 번에 꿀꺽. 대단하다. 와, 너 정말 개구리 맞냐? 자, 그럼 마지막으로 팩맨 푸드 입장! 아, 실수로 너무 크게 만들었는데 먹을 수 있을까? 바닥을 흔들어볼까? 오히려 뒷걸음치를 치네요. 배가 부른 걸까? 자자, 먹어봐. 밥. 자, 그렇지. 그래, 본다. 자, 밥이야, 밥 먹는 거. 냄새 맡아봐. 에이, 웬일인지 피하기만 하는 픽시. 조금 작게 잘라줘 볼게요. 자, 먹어봐. 먹어. 아, 싫다고. 급기야 뛰어서 도망쳐버리는 녀석. 야야, 어디가. 아, 자식. 아하이,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아하이. 자, 자꾸 도망갈 땐 이땐 밀웜으로 유혹을 하면 되죠. 자, 이리 와봐. 밀웜을 보고 다시 카메라로 돌아오는. 자, 소화가 좀 됐는지 이번엔 바로 팩맨 푸드의 반응이. 아, 근데 너무 찔끔찔끔 쪼아먹는 거 아니야? 어우, 팩맨 푸드가 잘 뜯어지네. 아, 손으로 입에 먹이를 밀어넣는 거 너무 귀엽네요. 헛! 이번엔 덩어리째 성공! 팩푸는 영양이 많아서 잘 먹어야 된다고. 오늘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단 말이에요. 뒤뚱뒤뚱 헛방도 너무 귀여운 우리 픽시네요. 먹을 때까지 포기 안 하는 집념의 사나이입니다. 남은 새우까지 꿀꺽! 와, 너 왜 이렇게 늠름하니? 마지막 팬서비스로 웨이브까지! 이후로도 계속 먹은 우리 픽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